예, 지금부터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검찰은 일단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성남시에 끼친 피해액을 4,895억 원으로 봤습니다. 이 가운데 일부가 이 대표 측 지분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지만 일단 오늘 영장에서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.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.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줄기인 위례 대장동 관련 혐의는 조성호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. 검찰은 2013년 위례 개발 사업부터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고 봤습니다.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,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내부 정보를 흘려 대장동 팀이 사업자로 선정되게 했고 이후 대장동 개발 때도 같은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. 결국 대장동 팀은 위례에서 211억 원, 대장동에서 7,886억 원 이익을 각각 챙길 수 있었다며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특히 대장동 사업에서는 이 대표가 제일 공약이었던 신흥 1공단 공원화를 위해 노골적으로 대장동 팀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. 유착 없이 사업이 정상 진행됐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전체 개발 이익의 70%, 약 6,725억 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 하지만 공사가 확정이익 1,830억 원만 챙기면서 결과적으로 4,895억 원 손해가 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이번 영장에서는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 의혹은 혐의에서 빠졌습니다. 하지만 영장에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. 검찰은 정진상, 김용 두 측근에게 들어간 억대 자금이 이 대표 선거에 쓰였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조성호입니다.